자, 그럼 이어서 바로 레스트 독스를 적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익스텐드 웨이트 레스트 다큐멘테이션 익스텐션 점 클래스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익스텐드 해줄 건데, 여기 REST Documentation Extension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설정들을 지금 User Integration 테스트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Spring REST Docs 공식 레퍼런스에서 지도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저희가 통합 테스트에서 실제 서버에 요청을 날리기 위해서 목 서버인 목 MVC를 활용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오토와이어드를 사용해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목 MVC를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는 목 MVC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REST DOCS를 활용하기 위해서 목 MVC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oid setup 목 MVC or REST DOCS 자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그리고 REST 다큐멘테이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REST 다큐멘테이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두 개의 전달 인자를 받는 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this.mocmvc는 mocmvc.mocmvc.builders. 웹앱 컨텍스트 셋업에 저희가 아까 받았던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apply의 다큐멘테이션 configuration라고 해서 REST 다큐멘테이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점 빌드 이런 식으로 오타가 있었네요. 다큐멘테이션 configuration이라고 하면 이제 스태틱 메소드 임포트 할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REST DOCS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 MVC에 웹앱 컨텍스트를 셋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REST Documentation Context Provider를 전달 인자로 하는 Documentation Configuration이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어플라이 해주는 것까지 REST DOCS를 위한 설정으로 끝이 나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시거나 그 외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실 때이목 MVC를 추가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apply 아니면 뭐 .addfilter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환경에 맞춰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전 해야 될 환경은 여기서 끝이 났고, 자, 이제 그러면 바로 회원가입 테스트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원가입 테스트에 end expect까지 전부 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REST DOCS가 엔드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텐데, 자, 어떤 걸할 거냐? 다큐멘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다큐멘트라는 메소드를 임포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식별자를 적어줍니다. users identifier에 users save라고 해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작성하는 이 문서는 user save라는 식별자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preprocessor 점 프로세스 프리프로세스 리퀘스트에 프리프로세서 점 없네요. 프리티 프린트 네 이런 식으로 프리프로세서 점 프리티 프린트라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까지네요. 그러고 프리프로세서 점 리스폰스도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스.프리티프린트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제 REST DOCS가 명세서를 만들어 주면은 HTTP 통신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될 텐데, 그게 로우 형식으로 일렬로 돼 있거나 스트링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프리티 형식으로 프린트를 해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에도 저희 요청 온거 보시면 로우로 볼 건지 뭐 프리티로 볼 건지 이런 거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이 레스트독스에 보여줘야 되는, 생성해야 되는 정보들에 관련, 생성해야 되는 스니펫들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URL, 메소드 형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바로 리퀘스트 바디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가 뭐라고 왔는지를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스니펫을 어떤 식으로 생성할 거냐면 리퀘스트 필즈라고 해서 그러면 스태틱 메소드 다시 임포트 하시고, 자 리퀘스트 필드에다가 리퀘스트 필드라는 스태틱 메소드에 이제 내가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필드가 리퀘스트 요청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위드 패스라고 해서 유저스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필드 위드 패스 네임, 필드 위드 패스 닉네임, 그리고 필드 위드 패스의 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이 목 MVC로 보냈던 요청의 리퀘스트 필드는 유저스 아이디, 네임, 닉네임, 에이지라는 4개의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description이라고 해서 ID for users 이런 식으로 설명도 추가적으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ame for users, 여기는 description, 뭐 nickname for users. 자, 여기는 age for users. 이런 식으로 필드에도 패스해서 다 채워주고, 추가적으로 또 무엇을 할수 있냐? 이 리퀘스트 바디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들이 JSON의 타입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타입 역시 타입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뭐 JSON 타입의 스트링일 거고, 여기는 JSON 필드 타입의 네임도 스트링일 거고, 여기도 JSON 필드 타입의 스트링일 거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당연히 JSON 필드 타입의 넘버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필드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가입에서 저희가 봐야 될게 리퀘스트 말고 리스폰스가 있었죠. 리스폰스 필드죠.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있습니다. 똑같이 필드 위드 패스 아이고 오타가 나네요. 필드 위드 패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메시지스 for 뭐 디폴트 메시지 디폴트 리스폰스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 달아주고, 타입도 JSON 필드 타입 점 스트링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끝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날렸던 요청,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을 이제 리퀘스트 필드와 리스폰스 필드라는 스니펫을 생성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줬고, 바로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통합 테스트라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테스트 다 돌아갈 때까지. 네, 회원가입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 generated snippet이라는 디렉토리는 분명 비어 있었는데, user save라는 디렉토리,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식별자와 똑같은 게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고, 디렉토리에 보시면 뭐잘안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뭐 리퀘스트 아니면 뭐 http 리퀘스트 http 리스폰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정보가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조각들을 스니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리퀘스트 바디랑 리스폰스 바디에 대한 내용들을 자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출력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HTML로 만들면은 더잘 보여질 수가 있겠구나.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스니펫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회원 조회가 하나 더 있었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트 users find by id라고 해서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자, 프린트 그대로 적용해주고, find by id 같은 경우에는 request 필드가 없었죠. 그래서 request 필드는 과감히 삭제를 하면 되고, response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자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아까 조회에서는 뭐가 다른 게 있었냐면 pass variable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ass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nippet로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 여기다가 pass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또 해서 이제 pass variable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rameter with name이라고 해서 users id description users id for find by id.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패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없죠.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서 여기에다 타입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요청이 와야 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다 했습니다. 이게 보자. 왜 이게 지금 에러가 나오죠? 메소드 콜 익스펙트.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큐멘트가 이게 아니라 다큐멘트 이거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여담으로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통이 오래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비슷한 어노테이션이나 클래스나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이름이 똑같은 다른 라이브러리들이나 다른 클래스들도 많기 때문에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소한 오탈자 실수 하나하나나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함을 통해서 되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그냥 여담으로 항상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는 조회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레스트 독스를 마쳤으니 다시 테스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스트가 끝났죠.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지정했던 그 스니펫들이 저장될 장소 디렉토리 가보시면 이제는 find by id라는 디렉토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돌릴 때마다 이게 생기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을 하셨고, 여기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response 필드 패스를 저희가 실수로 까먹고 안 적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석 처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가독선이. 자, 이렇게 실수로 하나를 빼먹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만약에 돌리면 이 스니펫이 저 정보를 생략하고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레스트 독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보들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닉네임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스웨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명세서에 그냥 저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레스트 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테스트가 실패를 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Exception은 The following parts of the payload were not documented라고 해서 너가 보냈던 요청에 대한 응답에 response 필드의 닉네임이라는 파트가 다큐멘트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snippet exception을 raise 시키겠다. 아, 이게 이제 레스트 독스가 가지는 제일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엔 내가 실수로 하나로 빼먹더라도 이 빼먹은 부분에 대해서 너가 지금 이거 빼먹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시켜 줄수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명세서를 만들었을 때그 명세서에서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스니펫을
생성하는 것까지 테스트해서 완료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제 메인 말고, 이제 SRC 밑에 메인 말고, 덕스라고 하는 요런, 지금 우측에 보시다시피 SRC, 덕스, 아스키덕트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거기에 users.adoc이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 adoc이라는 파일이 마크다운과 같은 MD 파일과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강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 놓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일 위에 equal 표시 하나랑 force, rest, docs, users라고 적었는데, 지금 여기 는 하나로 표시를 한 게, 그 마크다운의 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웠더니 없어졌죠. 근데 넣었더니 오른쪽과 같이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콜론을 활용해서는 내가 지금 작성할 adoc 파일 문서에 설정들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타입은 책으로 할 거고요. 아이콘은 맨 위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소스 하이라이터는 하이라이트 JS라는 엔진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목차, 지금 보시면 테이블즈 오브 컨텐츠를 줄여서 TOC, 톡이라고 하는데, 이 톡은 왼쪽에 삽입할 것이고, 톡 레벨, 즉이 문서를 어느 정도의 뎁스로 넣어줄 것이냐, 저희는 뭐 1뎁스로만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users save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괄호로 닫아놨는데, 괄호로 닫아놓은 것은 이 우측에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프론트 개발자가 만약에 이 메소드 보고 싶네 하면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users save랑 find by id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어졌던 이 스니펫들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냐?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컬럼 두 개. 그러고 저희가 아까 썼던 식별자, users save라는 식별자를 썼었죠, 저희가 여기에서. 그럼 users save라고 식별자를 적어두고, 여기 뒤에다가 대괄호만 작성을 해주면은 users save 안에 들어있는 이 스니펫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삽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리퀘스트 필드가 뭐 필드 이름, 타입, 디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바디랑 이런 식으로도 다 나와 있고, 뭐 요청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된다. 뭐 이거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들이 문서를 보면서 개발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런 adoc 파일까지 만들었으니, 그러면 HTML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니펫들이 만들어지도록 테스트 코드를 고쳤고, 이 스니펫들을 임포트해서 adoc 파일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드를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거 뭐 빌드 오래 걸릴 거니까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그 제일 처음에 build.grader 파일 수정할 때 말씀드렸었죠.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 ASCII 닥터, 지금 ASCII 닥터 돌아가네요. ASCII 닥터라는 테스크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copy document, 그 다음 build.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드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었다시피 이 ASCII 닥터라는 것에 의해서 HTML 파일이 생기고, 이 생성된 HTML 파일이 복사될 것이다 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일어났느냐?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메인 리소스 스태틱 독스 users.h, HTML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HTML 파일 지금 길이가 보시면 700줄 가까이 되네요. 요 정도 라인이 되는 거를 실제로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명세서를 폰트 개발자들을 볼수 있도록 배포만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HTML 파일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프리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클릭해서 막 이동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 역시 지금 이 HTML 파일에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HTML 파일이 정적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냥 배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배포하는 것도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배포하는 코드를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작성하면서 같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코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컨트롤러에 docs-users라는 get 매핑이 들어오면 users.html을 return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줬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서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통계에서 의해서 서버가 8080 포트에 시작이 됐죠. 그러면 localhost 8080 docs-users라는 저희가 아까 선언했던 여기 docs-users 요 URL에 그대로 get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는 이게 get 요청과 같은 거니까 입력하면 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HTML 파일이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HTML 파일 즉 HTML 파일도 ADOC 파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ADOC 파일도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거랑 이거랑 합쳐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셨었고 되게 뭐 사실 개발해내는 것 자체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만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HTML 파일을 배포까지 했다면은, 만약에 이 서버를 실제로 배포를 했다면, 사용자가 해당 엔드포인트로 요청만 보내면은, 이 HTML 파일을 볼수 있는 아주 편리하면서도 검증된 명세서를 만들 수 있다는 레스트독스. 스프링 레스트독스 오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이제 강의를 썼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버 개발자는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정보들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얼마나 잘 주느냐가 중요하고, 그, 잘 주기 위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세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런 명세서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스프링 레스트독스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검증된 잘 만들어진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프링 레스트 독스 강의를 했던 이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